짜잔함으로 나와주라고 항상 높여요. 이분이 그러시면 1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. 후성무의 피자이탕이 쏠릴 때. 아이고. 제가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오른쪽이 다쳐서 한 팔로 사용하게 됐어요. 다리도 다쳤어요. 오, 같이 다쳤어요. 네. 일렬사를 하는데 팔이 없다는 건 상상 안 하잖아요. 보통 우리가 워드를 치는 때 이렇게 치는데 팔이 하나가 없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다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놀랬죠, 제가. 아, 괜찮겠구나. 저 정도의 그 직원이면 충분히 채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그렇게 해서 그 채용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더라고요. 웃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와서 다가오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실 건데 상대를 조금 편안하게 먼저 대해주시는 것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지금 아니 아침에 뭐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뭐 위축되거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생각도 안 해봤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고 뭐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? 못했죠. 제 자신을 비관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? 아무것도 못하지. 힘들네. 강사님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언제 이렇게 배우셨어요? 배운 게 아니고 네. 옛날부터 저녁에 밥 먹고 나면 네. 그러니까 운동 삼아 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치게 된 것 같아요. 뭐 자전거 타고 수영 하고 아니 그렇게 잘하시네요 우리가. 네. 그냥 베스트. 7년 8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. 어릴 때 그 저도 들은 건데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목욕탕 갔다 가는 길인지 오는 길에 이제 사고 났다고 들었어요. 뛰어다니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. 남들은 그냥 걸어다니잖아. 어딜 가도 걸어다니는데 저 이제 뛰니까 더 뛰는 건 운동이더라.
포기해서 괜찮아요. 저런 애들 매로 다 두 발이씩, 두 발이씩, 두 팔이씩 다 이렇게 예쁜 딸을 그렇게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 그런 적이나 많았지요. 있었으면 더 좋았지. 거울 보고 있으면 네. 어때요? 예쁘다. 예쁘다. 어쩜 이렇게 예쁠까? 다 도전이잖아요. 지금까지 해왔던 건 제가 도전을 다 해서 했던 거고 이제 앞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. 제가 왼손하고 왼발이 있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.